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 브리핑 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추석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해외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된 부분에 대한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작한 부분은 참 좋았으나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CPI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보자면요, 이것이 나스닥 선물이고 이것이 다우 선물인데요, 뭐 선물로 봐도 궤적은 같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I 발표 이전에 유가도 좀 많이 하락했고 하니 아마 인플레이션 조금 주춤해지면서 피크를 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4일 연속 강하게 우리나라 휴장 이틀 포함해서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장한 우리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CPI가 발표 딱 되는 순간 폭포수처럼 하락해서 나스닥이 5% 빠져버렸거든요. 자, 뉴스를 뭐 끼워 맞추기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전월보다는 줄었습니다. 그죠? 아마 8.5, 9.1, 8.5, 8.3 이렇게 이제 최종 8.3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시장 예측치가 8.1이었는가 그랬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고 그 난리 부릇을 추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PPI도 발표됐죠. 생산자 물가지수. 그거는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럼 폭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한번 수그러든 투심은 쉽사리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OMC가 다음 주 열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불안한 투심은 더 얼어붙게 돼 있겠죠. 왜냐하면 FOMC에서 0.75% 올린다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큰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1%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상승하던 부분 조정을 가볍게 받고 재상승을 해내야만 양호하게 반등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말입니다.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했으면 자, 적당히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심상치 않은 게 낙폭은 크고 반등은 찔끔, 낙폭은 크고 반등을 좀 강하게 했으면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60일도 돌파하길래 그랬거든요.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완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두두둑 같이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 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20일 인근까지 반등했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모든 이평선 머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악재로 가득 차 있지 모멘텀 별로 없다 이거죠.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은 주춤합니다만 1,401원인가 터치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뭐 1,400원 정도로 나옵니다만, 자, 환율도 완전 급등해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좀 사주던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조금 사주려다가 연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 외국인이 월물이 바뀌었습니다만 강하게 또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반등을 좀 해주려나 했는데 지금은
강하게 반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자, 21일 상승에 21일 초중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상당히 큰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위로 갈 때는 상당한 저항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밑으로는, 아, 이거 2300또 저번처럼 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아, 다음 주가 될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개인 투자자가 겁 없이 계속 달라드는데요. 아, 몇번 먹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왜? 시장 빠졌다가 사놓았는데, 그 다음날 미국이 오르는 바람에 뭐 강하게 올라온 이런, 아, 며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매수를 하는지 몰라도, 아, 상당히 밑으로 크게 쳐질 때는 공격적인 매도가 확 쏟아지면서, 게다가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로스크 당하면서 만약에 반대매매 나오면서 물량이 쏟아진다면 큰 폭의 추가락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여기 뭐 펴져 있습니까? 인버스 표지가 있네. 뭐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인버스가 펴져 있어요. 그거만 아시면 되고요. 자, 시장의 변화가 좀 감지됩니다. 무슨 변화가 감지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하면 시장에서 뉴스거리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아, 태조 이방원, 요새는 또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태양광, 그죠? 아, 뭐 2차 전지, 그죠? 뭐 이런 쪽이 추가로 강세를 보이다가, 방산 이런 쪽, 우주, 항공우주, 이런 쪽이 전일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조선주도 어저께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정 국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살아있는, 지금 테마로는 태양광이 좀 살아있긴 한데 너무 고점 부위고요. 자, 나머지는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 받을 때, 중간중간에 자꾸 반등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설거지 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설거지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어쨌든 고점 부위에서 매물 꼬셔놓고, 사도록에 꼬셔놓고 매물 바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 섣부르게 많이 오른 종목들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현대차 비롯한, 자동차 부품 쪽 강했고요. 화장품 쪽, 이런 좀 사이드 쪽, 좀 음식료 쪽, 이런 쪽은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전기전자 하루 반짝 오르더니 그대로 낙폭 다 두드려 맞으면서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시장의 가장 바로미터를 말해보라 하면, 이 전기전자 섹터를 보면 시장의 그 힘을 알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전부 다 하락 추세거든요. 삼성전자 다시 저점 깨고 뭐 난리 부르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언제적 매카오입니까? 이거 뭐 하락하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할 정도로 그냥 거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제가 몇몇 유튜버들 방송을 좀 봤는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해악이 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숏으로도 방송을 좀 했는데, 좀 이따 그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맹신이라든지, 주식과 결혼하지 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한 개뿐인 게 아닌데, 그 종목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대는 것은, 설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거나 그 종목에서 크게 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할 때는 쏘나기는 피하란 말도 있는데,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받아 넣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아,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반등할 때 같이 받아 넣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참 맹목적인 유튜버들 상당히 많더라.
일단 1침을 좀 이따 갈 겁니다. 권모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하고 HLB 방송하는 애들 보면요, 아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상당히 편협한 방송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셀트리온 저도 의견 제시한 적 있어요. 근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그죠? 17만 7천 원 깨지면 비중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19만 2천 원대까지 오면 매수해보자. 19만 2천 원까지 오면 매수해보자. 매수 포인트다. 자, 19만 2천 원까지 왔어요. 님, 어쩌고저쩌고 그 가격이 올까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더니 뭐쑥 들어갔겠지. 19만 2천까지 왔다가 그 다음날 반등 2% 했어요. 일단 그죠? 19만 2천 원 아닙니까 여기. 그죠? 자, 그 매수 타점을 제시한 근거 대발하면 이 근거입니다. 돌파된 고점이니까, 여기 눌림목 구간이니까 이게 20일이 안 깨지면서 이렇게 딱 되면 참 좋은데 20일 깨지니 20일 올라가서 튕겨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2% 올라갔을 때그 다음날 밀리면 그죠? 여기까지는 뭐 기다려봤다 칩시다. 그죠? 18만 7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마지노선은 17만 7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17만 7천원을 제시했던 이유 들어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제법 강하게 지지했던 권력이 17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 깬 척하다 들어올렸죠. 그러다가 다시 자꾸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은 오늘 깨는 그런 흐름인데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닥터K는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주주들께 뭐 욕을 들어먹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 보면 아 닥터K 이야기가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죠? 다른 제가 유명한 사이트에 사과글도 올려놓은 거 봤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좋을 거다, 앞으로 좋을 거다. 공매도가 떠나간다. 물론 공매도가 옛날보다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뭡니까? 추세가 막 무너지고 앞전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들은 사람이 있죠. 여기 그죠? 지금 호랑이님이 들었어요. 그죠? 아, 이 앞전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좀 크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주가는요, 이전 상황을 잘 참고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연속적으로 7일 정도 올랐고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30만 원. 왜? 스트레이트로 시총 상위가 종목이 7, 8일 오르면 조정받기 마련이다.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던졌던 거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줄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하루 주춤하니까 님안 빠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막 박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위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등을 좀 해주길 바랬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반등 못하고 이 세게 무너졌다 말이죠. 물론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꼬꾸라지면서. 자, 그래서 저러한 이전의 상황들 이봐요.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밑으로 더 깨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호재성 기사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려 먹으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바이오 쪽도 그죠? 자국에서 제조한 거에 뭐, 그죠? 그쪽으로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앞에 트럼프 때는 그죠? 중국하고 관세 가지고 싸우더니 이제는 또 각종 법안으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나라가 그죠? 참 정말 좋은 나라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것은 자유무역주의에 완전 위배되는 행위이면서
그러면 예외 조항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FTA를 맺은 나라끼리는 그 해당 없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좀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완전 위배거든요. 그러한 조항들은 자국 내라든지 자국의 원료라든지 이런 걸 딱 못 박으면요. 현대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박으면요. 그게 다 위배되는 겁니다. 페널티를 주든 자국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주든 이렇게 되면 다 위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별로 좋은 나라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셀트리온 반등시 상당한 저항권으로 이제 여기 위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평선 몇 개 있습니까? 이평선 다 무너뜨리고 120일 하나 간들간들한 거리인데 이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쳐져버리면 이거 깨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공매도 득달같이 달라들겠죠. 자, 공매도 비율을 갑자기 쑥 넣는 거 보이시죠? 그죠? 20%대까지 당일 매매 비중으로 막 공매도가 이렇게 넣은 게 보이실 겁니다. 얘들 공매도, 안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시달린 종목인데, 얼 쉬고 나고 공매도 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 못 했다 하면 반등 시 이거 줄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쳐지면요. 일단은 후퇴해야 됩니다. 일단 후퇴하셔야 돼요. 자, 다른 분. 그죠? 빨기만 하는 방송하고 나중에 비교해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한 명은 엘비 스트라타무스라면서 나의 예언은 다 맞아떨어진다 라면서 거품을 물고 봤냐면서 나의 예언은 다 맞아떨어진다면서 여기 부위에서 뭐 개 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며칠 빠지니까 또 쑥지만 하더라고요. 이런 털어내기 없이는 그 다음 추가 상승 강하게 못한다. 올라가서 또 좋다고 난리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중장기 투자자들은 모든 물량을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중장기 투자자들은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 그건 중장기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죠. 1년 2년 바라보고 가긴 가되 강하게 올랐을 때 오예 기다렸다가 크게 무너지고 하면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을 해야 그게 그러면서 쭉 들고 가는 게 중장기지. 이렇게 올랐다고 다 토해내는 거 이거 가만 보고 있는 게 중장기입니까? 노입니다. 노예요. 11% 올라가다가 좀 -2%. 그러니까 X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박살냅니다. 11%. 와 오늘 진짜 짜증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날 또 팹니다. 도합 고점 대비해서 한 27% 이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왜 가만 들고 있냐 이거죠. 27%면 1억 수익 중이었다 칩시다. 1억 수익 중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 3천만 원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은봉 크게 무너지면 좀 던졌다가 그죠? 더 무너지면 또 더 던졌다가 여기서 반등 단기 낙폭 과대로 반등 나올 때 줄였던 종목 줄였던 물량들 다시 추가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좀 추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또 좀 추가.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리보세라님 물론 에스모에서 지나갔습니다만 좋은 결과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그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재료 소멸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발표되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 야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하고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바람에 이 조류에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피해내야만 견뎌내야만 폭등을 먹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고꼬라지는 무슨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고 그죠? 과연 올바른 방향 제시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줄이십시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이고 다시 반등할 때 그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으면 이만큼 하락 낙폭 피해내니까 난주 다시 사놓을 때 훨씬 그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라고 권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거품 무느냐 하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방송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위안삼아 그래 좋은 회사니까 좀 참아보지 뭐 간다 그랬어 이걸 믿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그걸 믿고 싶어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라가면 끝도 없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대로 한번 챙겨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걔가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창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창 맞나? 꼬꾸라져 있었는데 그쵸? 패스합시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천 얼마짜리 아이 그죠?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보든 자기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상당한 낭패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조금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어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댓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산 되게 오래간만 호랑이님이 앞에 이야기가 셀트리온 이야기 같은데 120일에서 매수 좀 해봤다.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호랑이님 아직 많이 안 친하니까 혼 많이 안 내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혼내면 뭐 좀 싫어할 건데 뭐. 여기를 산다는 거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이겁니다. 여기서 설까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반등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꼬꾸라지는 거 봐요. 이거 강하게 반등 못합니다. 야 앞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며 앞에하고 달라요. 앞에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승 추세 끌을 왜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상승 추세에 뭐가 많다? 양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매수세가 강하니까 상승 추세를 형성하면서 강이 올라가는데요. 여기 구간 안 봐요. 이제 꼬꾸라지 시작하니까 뭐가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큰 운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연속으로 꼬꾸라지고 게다가 요새 바이오가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하게 반등하겠다라고 들어간 거는 이 추세도 무시했고 이평선 하나 딸랑 있고 나머지 이평선 위에 다 있는데 게다가 시장 개무시한 겁니다. 시장이 모든 이평선 다 무너지고 오늘 그죠? 미국도 선물도 안 좋고 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보다 밑으로 깨질 것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정석적인 예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할 거 없어요. 사실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몇 종목은 뽑아놨죠.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까 닥터K의 관심 종목 안에 무슨 종목이 있는가 나중에 돌려보면서 뭐 메모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확 줄은 게 보일 겁니다. 확 줄은 게 아까 보다 보니까 하나 늘려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긴 있더라만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챙겨볼 겸 방송 켠 거예요. 현대바이오 안 그래도 오늘 뭐 똥 나가더라고. 현대바이오 목표가 제시한 부분에서 잘 정리했다고 우리 소산이가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잠깐 회의 갔다 왔는데 뭐 박살나면 아유 손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죠? 뭔가 다 토해버리거든요. 시장이 시그널 주면 물론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와 시장이 그렇게 흔들거리는데도 이거 뭐 횡보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런데 최근에 흔들흔들하는 걸 보면요 주도주들이 막 흔들리 주도주라기보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런 것들은 한번 빠지면 7% 10% 기본이에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알아서 줄이 나가는 게 줄여나가고 그냥 아이고 더 가면 내 거 아니고 그냥 챙겨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는 게 훨씬 낫죠. 이거 뭐 이게 뭡니까? 그죠? 따로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낮에 잠깐 봤어요. 박살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야기 많이 하던 태조 이방원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 이야기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유럽 쪽에서 근로자들 관련돼 있는 법안 있죠. 그런 법안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쪽 수혜 가능하다 이러면서 OCI가 전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15% 올랐는데 오늘 몇 프로 빠졌습니까? 8% 빠졌죠. 오늘 안 던지면 이거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자, OCI는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가 뭐 작아 보여도 7% 빠졌다가 들어올린 구간이거든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이거 좀 슈팅 구간입니다. 이거 더 가고 있는데 오늘 물량 많이 안 줄였으면 이거 추가로 조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얼마씩? 7%, 10%씩 만약에 시장 박살나면 이런 것들을 지금 며칠 전에 잡아서 그죠? 차익 실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들고 있거나 한다면 상당히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아나솔루션도 20일 무너지면 이것도 제법 조정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6%대 지금 오늘 하락이죠. 자, 그리고 조선주도 힘이 없어요. 조선주가 별로입니다. 최근에 현대미포조선 하나 빼고 한국조선해양 추세 다 무너졌어요. 현대중공업 하지 말라고 제가 17일 날 우리 사주 보호 예수물량 풀립니다 라면서 어흥 호랑이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물론 저도 다 던졌어요 했는데 그거 한번 그래도 체크해 드린 거 아닙니까? 무료 방송에서 누가 그렇게 세세하게 체크해 줍니까? 안 들어갔으니 잘 피해냈겠네. 현대미포조선이 10만 원대는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여줍니다만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 그러면서 제법 밀립니다. 나중에 현대미포 정도는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주도 지금 현재 뭐한두 가지 이슈는 있어요. 좋은 거는 매출 그죠? 좋은 거 수주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좀안 좋은 거는 하나는 포스코가 이번에 수혜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을 완전하게 해내려면 3, 4개월 걸린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주 받은 배 지금 건조하고 있는 중에 후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좀 생산 차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하나 있고요. 현대 계열의 3개 조선사가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 삼호중공업 3개 노사가 쟁의 관련돼서 투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파업한다든지 해버리면 그 또한 데미지가 아니 올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찝찝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깨지면 안 좋긴 안 좋은데 시장 낙폭 때문에 이것도 빠질 때 무섭게 빠지거든. 10%씩 막 빠졌단 말이지. 하루에. 연속적으로 이거 지금 절반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상승폭에. 그죠? 그래서 뭐, 좋기로는 여기서 수도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수주라든지 이거는 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더 처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죠? 9만 원대까지 확 쳐지면 그때 쓱 들어가는 거 한번 그거는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며칠 뭐 반등했습니다만 추세 워낙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추세 별로죠. 자, 그래서 뭐 2차전지도 몇 종목 빼고는 좀 별로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이게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거 참 그죠? 보유예수 물량 풀린다. 메롱 하면서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 못 건드리거든요. 그죠? 자, LG화학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LG화학이 그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0%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적 발표 나온다든지 하면 물론 양날의 검이죠. LG화학은 지분 던질 이유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블록 딜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영향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좀 적게 받겠지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LG 화학이 추세 돌려놓고 눌려주면 LG 화학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죠? 삼성 SDI는 LG 화학보다는 추세가 한 단계 밑이죠. LG 화학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준 반면에. 자, 차선책 정도는 SK, 삼성 SDI 정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대장 잡아야 됩니다. 대장. 그죠? 자, 그래서 삼성 SDI까지 정도는 한번 봐줄 필요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그죠?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그죠? 자, 코스메 신소재.
이게 참 추세 좋게 가긴 갑니다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처지면 5만 한 7천대까지 한번 푹 떨어지면 그때 한번 담아볼 필요는 있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어요. 포스케미칼 같은 거 건드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연속으로 한 3년 타 두드려 맞으면 10% 12%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회사 나빠서가 아닙니다. 와, 좋은데, 좋은데,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걔네들, 다른 애들 있잖아요. 빠질 이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빠질 이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잡은 애들이 시장 안 좋으니까 차에 실어나려고 던지는 게 이유다고. 똥멍충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걔들, 걔들. 그죠?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진다고. 아이. 자, LNF, 미국 공장 진출, 불어, 나왔다. 그죠? 이슈 있고요. 에코프로 BM입니까? LNF입니까? LNF 맞죠? LNF 맞을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인가? 호랑이님, 얻은 거예요. 헷갈리네, 갑자기. 엘엔에프 맞을 건데 맞죠? 엘엔에프 자,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소재단은 좀 흔들리고 있는 애들 많아요. 이거 봐, 10% 빠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좋은데, 좋은데. 한 방에 조져버립니다. 한 방에 10% 뭡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조금 그나마 낫긴 한데 흔들린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손잘안 나갈 거야. 왜? 한 주에 60만 원 하거든. 그죠? 한 주에 6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있는 사람이야. 6만 원 하든 60만 원 하든 그 돈만큼 사면 되는데 돈이 어중간하게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 손못 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잘갈 가능성도 높아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몇만짜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몇천짜리. 왜? 이왕이면 그죠? 한 200만 원 있다면 그죠? 몇만짜리 좀더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 그냥 세주 사는 게 훨씬 나은데 사실은.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주가 뭐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다. 비율대로 움직인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 전지 좀 괜찮고요. 자, 자동차. 자동차. 닥터케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여기에서. 좀 부침은 있었습니다. 뭐, 20% 빠졌는지 30% 빠졌는지 한번 잘 봐요. 이거 먼저 올라타고 계속 박스권 걸리니까 이거 나가겠소다. 이거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은 계속 사들어온다. 그런데 인플레 감축 법안하면서 풍풍 닥터케이도 그죠? 여기서 그죠? 던졌거든. 그죠? 왜? 아유, 뭐더 빠질 거 보이는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의외로 돌아옵니다. 올라오죠. 야, 이거 나가겠어. 가잖아. 그죠? 그러면 던졌다 쳐요. 그럼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이거 살 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자리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렇다면 좀더 고민했겠지. 와, 이거 인플레 감축 법안 우리나라 물론 관계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해결된 건 없는데 이거 뭐 사도 되나? 사도 되나? 이런 그런 게좀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의 의인이 쌍끌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 보면 자동차, 현대차, 그래도 막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좀 내려오면 현대차 관심 가지면 돼요.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기아차도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이거 뭐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단 다시 처질 때는 비중 반드시 축소해야 되고요. 현대차 이거 많이 빠진 듯해도 여기까지 빠졌을 때. 20만 원에서 16,000원 빠졌으니까
8% 정도 빠지긴 빠졌어요. 이 고점 대비해서. 그죠? 그런데 이런데 잘 들고 있었던 사람은 해봤자 5, 6%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되면 반등하니까 큰 데미지 없어. 뭐처럼? 이거 뭐, 잡주도 아니고 이틀, 3일만 30%씩 빠지는 이런 낙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한번 올라가면 미친 듯이 가거든요. 빠질 때 개박살 나는 건 보지도 않고, 이거 제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직도 물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잡았냐? 제가 맨 마지막 매수 포인트 납니다. 여기서 샀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돈 꼴찌만 골라간다. 사자마자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추석 때 인사한다고 왔거든요. 제 지인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 지인입니다. 아유, 아직도 꼴았다 하는 거 보니까 그때가 한 여기 정도였으니까 그죠? 단가가 한 1에 1에 되는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꼭대기 꼭대기에서만 샀잖아. 꼭대기 꼭대기. 그러니까 박살나지. 박살나지. 여기까지 왔을 때도 본전 안 되니까 안 던졌겠지. 그죠? 뭐 본전으로 던질 생각은 아니긴 아니겠지. 워낙 뛰어나니까 본전. 그러니까 이 여기가 딱 전고점 이런 데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개 물려있던 사람이 흔들흔들 할 때 버텼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막 박살이 났는데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진절머리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어 얘 이제 좀 강하게 갈려는가 보다 했는데 크게 무너지니까 아이 몰라 씨 지금이라 던져. 이런 매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전고점이 그냥 전고점이 아니에요. 그런 심리들이 다 매매에 그런 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죠? 안 던졌을 거야. 그럼 또 마음고생 열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자동차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일단 1부 한번 끊고요. 2부는 또 다른 섹터들, 전기전자라든지 닥터K가 또 관심있어 하는 종목군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주시면 땡큐. 자, 그리고 방송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도움됐다 하시면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부 잠깐 끊고 2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